눈보라 속에서 UFO를 목격, 스타피플과 조. 미국 몬태나 주립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작가인 시키라 클라크 씨는 스타피플을 만난 사람의 체험담을 수집하고 자신의 저서 Encounters with Star People, Untold Stories of American Indians 2012년 간행에서 소개하고 있다. 스타피플과의 수많은 접촉 체험담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이 알래스카 원주민 남성이 제설 작업 중에 스타피플을 만난 이야기다. 로스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심한 눈보라가 치는 밤 제설 차량에 타고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전 근무 교대로 작업했던 동료에게서 무선 연락이 있어서 모텔 앞 도로에 이상한 빛을 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제설 차량을 타고 가던 로스 씨는 길의 중간에 주황색으로 빛나는 큰 원반형 UFO가 멈추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UFO는 2차선을 막고 있으며 로스 씨는 6m 정도 앞에서 정차했다. 놀란 로스 씨는 만약을 위해 동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째서인지 무선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UFO가 갑자기 하얀 빛을 발하고 급부상하여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던 로스 씨는 다시 차를 몰고 가는 중 오른쪽 타이어가 뭔가를 넘고 차체가 흔들렸다. 밖에서 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던 것이다. 그 손에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다. 그 인간형의 존재는 길가의 나무에 매달리거나 다시 차 앞에 나타나는 등 수수께끼의 거동을 보여서 로스 씨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존재는 분명히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신장이 작고 10세 정도였다. 놀랍게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방금 전에 UFO에 고립되어버린 승무원이라고 했다. 스타피플을 조수석에 태우고 대화를 하다. 그의 이야기는 UFO가 고장 때문에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있었지만 로스 씨가 운전하는 제설차가 다가와서 둘러 이륙한 것이라고 한다. 그때 눈이 신기하여 밖으로 나와 있던 그가 UFO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구상의 인간과 접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로스 씨의 차에 동승한 것이 상층부에 알려질 경우 탐험가로서의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말했다. 여하튼 그를 태운 채 로스 씨는 제설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다. 조수석에 그는 기본적으로 과묵했지만 로스 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순간 이동의 능력에 대해 로스 씨가 묻자 그들 전원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들에게는 실로 원시적인 제설차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석유 기반의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의 기술인 자기 추진 장치에 대해서 인류도 연구해야 한다고 하고 인류의 과학자가 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 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간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쳤지만 그는 지금까지 눈과 혹한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의 행성에서 날씨가 변화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추위를 처음 맛보고 절대 싫다고 했다. 작업의 반환점에 와 로스 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지만 가는 길에 UFO를 목격한 지점에 다시 그 UFO가 멈추어 있던 것이었다. UFO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리까지 접근하자 그는 갑자기 조수석에서 사라졌다. 순간 이동을 한 것이다. 다음 순간 로스 씨는 그가 UFO가 앞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UFO 앞에서 자신의 몸이 빛을 발하고 희미한 빛 속에서 분명히 그는 감사의 마음을 로스 씨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UFO와 함께 사라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타피플과 보낸 소중한 시간을 로스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